바다로 랜딩 하는 걸 연습을 해야 되니까 바다로 랜딩 하는 걸 연습을 해야 되니까 연습을 해야 되니까 내 손 봐, 내 손 봐. 내 손 봐. 저기야, 내 손 쪽으로 좌측. 출국 전 일주일 동안 자신만의 방법으로 열심히 준비를 한 백만족. 이런 병만족과 발맞추기 위해 제작진 역시도 사전 교육과 안전 체크에 적극 동참했는데요. 100명만 샀는데 담당 PD로서 책임을 져야 될 것 같아요. 한번 직접 겪어봐야 어떻게 연출할지 알 것 같아서 해보고 있습니다. 과연 이들이 공화우로 들고 올 각자의 극기 주제는 무엇이 될까요? 저도 괜히 기대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뭔지 아이고, 알겠어. 바닥이 뭔지 알겠어. 아, 이거 이쁜데? 바로 블루 올로. 그레이트 블루. 그레이트 블루. 블루 올로. 응. 여기가 유네스코 지정된 곳이죠. 네, 이쁘다고. 네, 블루 올. 지름이 300m, 깊이가 제일 깊은 데가 125m까지. 이 안에가? 네. 지름이 300m. 아, 근데 보기엔 너무 이쁜데. 아, 여기가 유네스코예요? 유네스코 세계 자연유산 지정된 곳. 몰라, 그냥 유네스코인 줄 알았어요, 여기가? 유네스코, 뭐 IMF 그런 거랑 여기는 비슷한 거 아니야? 유네스코 모르진 않았어요. 그 뭐 무역센터 같은 그런 거 아니야? 네? 마트 킨텍스 이런 거. 그런 느낌 아닌가? 몰라, 유네스코. 몰라, 난 내 코 아니니까 얘기 안 해. 예? 뭐라고요? 아, 그럼 그게 그랑칭기. 그랑칭기도 유네스코. 그랑칭기 우리 갔다 왔는데 거기 그랑칭기? 오, 그럼 되게 힘든데? 안 좋은 데네, 그럼, 유네스코는. 원래 달인 멤버잖아요, 또. 이번에는 정말, 정말 즐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설레는 것도 있어요. 저도요. 가서, 정말 틈만 남은 개그를 할 것 같아요. 오랜만에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달인을 만나다, 리우담입니다. 기대된다. 어떤 소재를 끄집어낼지. 16년 동안 카리브해에서만 살아오신. 해적 100만 선생님 모셨 반갑습니다 선생님. 카리브해에만 오랫동안 살았어. 아, 저는 내 집 가는 거예요 지금. 아, 카리브해가 예. 집이세요? 예, 지금 오랜만에 네네. 출장 왔다가 네네. 다시 집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 카리브해. 네. 카리브해 뭐 저희가 뭐 카리브해 캐리비안 해적 뭐 이런 데 나온 배경으로만 알고 있지. 예. 실제 거기 뭐가 있는지 잘 모르거든요. 거기 예. 그 문어 회무침 유명하죠. 네. 제가 하나 하고 있어요. 아, 거기 바지락 칼국수집하고. 아, 거기 칼국수집 하고 계세요? 카리브해역 2번 출구 그 앞에. 아, 여기 지하철역 있어요. 네. 여기 주공 2단지 네. 5번 쪽. 아, 어디가 출구? 어디가 이거 유명합니다. 아, 여기가 2번 출구. 네. 아니야, 그쪽 아닙니다. 어디요? 그쪽에. 아, 여기가 2번 출구시네. 그러니까 2번 처음 가시죠? 예. 여기 여기. 여기가 2번 예. 출구. 여기는 뭐 동물 동식물들도 많다고 들었는데. 동식물들 예. 거기도 마다가스카르 그건 비교도 안 되게 많죠. 아, 그렇습니다. 다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뭐 있어요? 예. 뭐 흰수염 돌고래. 흰수염 고래 아닙니까? 아니, 흰수염 돌고래. 아, 도리터요? 고래로 알고 있죠. 그렇죠. 다들 흰수염 고래로 네, 알고 있죠. 흰수염 돌고래. 아, 말도 돌, 합니다. 돌고래. 아, 말을 한다고. 네, 말 발음 어떻게, 정확해요. 어떻게 말을 해요? 고래 고래. 고라. 고라. 기사 보셨죠? 봤죠? 저도 봤어요. 김성수 씨는 프로그램에서 한번 살짝 뵀는데 제가 이제 형으로서 의지할 수 있을 거고 정말 멋있지만 생존 잘할 것 같이 외모도 이렇게 뛰어나지만 정말 박정철 씨가 생각이 나요. 딱 그 느낌. 딱 그 느낌. 물론 기준은 모르겠지만. 조여정 씨는 우진이가 그 다른 프로그램에서 한번 같이 가고 싶은 연예인으로 한번 뽑은 적이 있어요. 아, 저는 한두 번 다녔어요. 팬심으로. 저 근데 솔직히 진짜 팬이었어요. 왜냐면 약간 그 털털한 면도 보이고 방송에서 그리고 좀 도도한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의외로 조여정 씨가 연예인 대사에서 좋아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이상형이라고. 어... 네, 네. 뭐 TM 이창민 씨도 그러고 그게 좀 많더라고. 본인만 좋아하면 되지. 아니 끌어들여요. 아니 어제 서건이도 전화 왔는데 석규 네. 너무 좋대. 털털하고 애교도 약간 막 그 초등학생적인 그런 애교가 조여정 씨가? 먹을 때 막 앙앙 그러고
어, 되게 귀엽다 그러더라고. 옛날 그 MBC의 뽀뽀뽀 그것도 하셨고. 예. 뭐야 스토커야. 스토커. 아, 다 아는 내용이잖아. 뽀뽀뽀 봤다고 스토커. 근데 우리가 여자 멤버 항상 가잖아요. 그러면 여